북한의 시작하고 여러분들, 아, 우리 메이플 스토리 썰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썰방송을 한번도 안 해봤는데, 자, 메이플 스토리 정말 오래한 친구들 존팸 두 명과 스카민가님, 지련느님을 모셨습니다. 자, 모여주세요. 자, 모여주시고, 자, 계단에 한 분 의자 앉으세요. 계단에 한 분 의자 앉으시고, 파란색 의자 패 빼주시고, 파란색 의자 앉아주세요. 파란색 의자. 야, 니가 왕이야, 이씨! 야! 의자 큰 거 말고, 작은 거 하라고. 파란색 의자 있잖아, 하늘색 의자. 작은 의자로 앉아주세요, 작은 의자. 아, 잠시만요. 아, 제가 의자, 아이씨. 야, 의자 좀, 야, 귀, 없냐? 야, 얘들아, 하늘색 의자 어디서 팔아? 야, 기다, 나왔다 오자. 내가 사옴. 내가 사올게. 아, 내가 사올게요. 나왔다 올게, 여러분들. 매칭만 좀 받아줘요. 매칭만. 리쌍구. 리쌍구에 팔아요? 얼마예요? 500원? 1000원? 리쌍구 부금바. 야, 맵이 진짜 맵도 많이 바뀌었고, 좀 추억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뭐 메이플 뭐 저분들도 썰이 있을 거야. 옛날 메이플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 모르니까 여섯 개 살게요. 우리 조금 한번 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다려보세요. 야, 근데 여러분들, 그 메이플 스토리에 대해서 정말 기억이 많잖아요. 사실 원래 레벨 10 찍기도 힘든 메이플이었어요. 예, 원래 레벨, 지금은 뭐 레벨 10 찍으려면은 되게 쉽잖아. 뭐 그냥 레벨 10 그냥 주잖아. 옛날에는 정말 제 메이플 아일랜드에서 진짜 열심히 레벨업 했는데, 그 달팽이 동상 같은 데에서. 요즘엔 뭐 그 아무튼 그렇죠. 제 초딩 시절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죠? 아우, 메이플이 되게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 팡이존 철바나, 철바나 나와봐. 철바나 나와. 야, 니는 왜 리플이야? 뭐하냐? 다 이전 맵으로 오세요. 다 이전 맵으로. 다 이전 맵으로 와. 매칭 다시 해야 돼요. 뭐하냐? 어? 야, 옛날에 그 장공 퀘스트도 대박이었지. 어? 자, 여러분들 하나씩 앉아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 먹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먹어주세요. 자, 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자, 편하게 앉고 싶은 데 앉으세요. 예, 탈고라 앉아, 앉으라고. 야, 철반이 탈고리 하나 줘. 아, 탈구리 하나 줘! 야! 하나 주라고! 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되게 간단합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 붉은 뭘로 할까?
아, 좀 조용한 겁니다. 잔잔한 거. 자, 자유롭게. 자, 탈구리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탈구라 썰 하나 풀어보자. 옛날 메이플에 대해서. 옛날 메이플. 뭐 어떤 기... 뭐 그래 그래. 아, 우리 탈구리는 뭐 옛날 메이플 어땠냐. 때는 제가 초등학생 3학년을 졸업했을 시절입니다. 자, 탈구리 한번 들어볼게요. 레벨은 15레벨이었고 그 옛날에는 정말 레벨업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레벨 30 찍으려면은 정말 진짜 막 두 달 동안 풀사냥하고 그래야 돼요. 호기심 폭발인 나이라서 슬리피우드를 개미굴 모험을 떠났어요. 그렇구만. 그리고 옛날 콘텐츠가 그 개미굴 랩이 보통 레벨 20부터 한 30까지 하고 막 40까지도 했거든요. 컷컷 노잼 그러는데 거기서 못 나와서 캐릭터 삭제함. 아, 노잼이네요. 철판이부터, 아, 철판이 해보세요. 자, 철판이 한번 들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철판이의 그 옛날 그 썰 한번 들어볼게요. 레벨 50대 믹스 골렘 잡고 있었음. 그러시구만. 저는 그 추억의 썰이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셔도. 레벨 50대 믹스 골렘을 잡거든요. 혼줌이 떴다. 아, 그 믹스 골렘에서 그 토비 표창. 토비 표창이랑 장공도 줬고요. 그 옛날에는 장공 먹으면 개이득이에요. 장공 하나 먹으면 진짜 현금으로 따지면 4천원 정도의 급의 그런 아이템이었죠. 옛날에 뭐 공십 노목. 그 장공이 하나당 매수 500만원 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을 당시 장공 500만원 정도 했을 때 매소가 1000만원에 현금 만원 정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시세로 따지자면. 그래서 장공 5장을 사면 2500만원인데 근데 공격력 12 발리면은 2배를 벌었어요. 08이면은 본전, 06이면 손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공십이 다 붙으면, 다섯 장이 다 발리면 두 배를 벌었어요. 5000만원. 야,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아, 믹스 골렘 잡고. 뭐야 이게. 일단은 뭐 다른 분 들어볼게요. 우리 스카민가님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해내인이신데. 자, 스카민가님, 자, 들어볼게요. 야, 우리 스카민가님 한번 들어볼게요. 썰 하나 들어보죠. 저도 초3 때부터.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이세요? 장사를 했는데요. 23살이시구나. 10년 하셨네. 나이가 몇, 23살이시고. 뭐 장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뭐 특별히 기억나는 추억 있나요? 뭐 장사든 뭐든 간에 그 추억 있나요? 예. 그 뭐가 그 기억나세요? 아, 피그미 에그. 아우, 그렇죠. 이분은 장사를 오래 하셨다고. 옛날 장사는 자유시장. 옛날 자유시장은 거기다가 엘라스 상점도 있었고 페리온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아, 그거는 좀 된 거고, 그거는 최근이고, 옛날엔 자유시장이 없었죠. 그래서, 막 페리온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적도 있고, 헤네시스 시장 쪽 자시입구에 앞에서 장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전민 10%를, 전신민첩 주문서 10%를 커닝파키에서 하면은 나오는 거 10만원에 사서 150만원을 팔고. 오, 저렇게 장사했었지. 피그미 에그에서 노란 줄 뜨는 아공 30퍼, 장공 30퍼 300만원에 팔아서 5000만원을 팔고, 300만원을 사서 5000만원을 팔고. 추악이지. 팔아서 문방구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야, 오졌어. 야, 그렇구만. 나 뭐 지르느님 한번 말해보세요. 돌아가면서 말할 테니까 좀 썰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솔직히 지금은 아무도 이용 안 하는 오르비스행 비행기가 가장 추억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르비스 비행기. 옛날에는 정말 메이플 스토리 유저들도 많았고 그 실제로 그
아, 빅뱅 패치 전에 그 배를 타면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이 여섯 갈래 길이 없었을 당시 엘리니아 오른쪽 맨 꼭대기 기억나십니까? 거기 배 타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예. 배 한 번 타면 사람들 엄청 몰리고, 오르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대박이었어요, 진짜. 옛날 메이플은 오르비스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냥 메이플 월드, 예, 메이플 월드밖에 없었는데, 오르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신세계였죠. 루디브리엄 나왔을 때도. 아유, 그죠. 빅뱅 패치 전 90레벨 히어로 따라다니면서 크림슨 발록 잡는 거를 구경하는 게 아주 스릴이 있었어요. 그죠? 고립들이랑 파티에서 몰래 그 잡는 거 구경하고, 옛날에는 크림슨 발록이 짱이었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대상. 캬, 엄청 세다. 그쵸. 아유. 크림슨 발록이 나온다면 비행기 다시 한번 타보고 싶네요. 그게 나오긴 나올 거예요. 네, 지금도. 일단 처음 시작은 후르크 대거냐 도르커 대거냐 그것이 문제였죠. 아, 맞아. 후르크 대거 도르커 대거 선택하는 거. 야, 이거 정말 옛날이시요. 이야, 뇌전술이 건프렸는데 오르비스 도착해서. 예, 정말 옛날 그 추억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추억이고. 그 저 같은 경우엔 제일 재밌던 기억이, 파퀘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커니시티 파퀘 끝나고 나면 혼자 먼저 나가서, 파티원이 먼저 나가서, 야, 제가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망보기. 예, 뭐 이게 한 명이 나가고 망보는 거 있죠. 그 커닝 파퀘에서 나가면 막 전선 위로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 야, 망보는 거. 대기자가 얼마나 있나. 야, 그 오졌지.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예. 저도 하나 풀어볼게요. 우리 탈구리도 한번 풀어보고. 야, 정말 그 추억이야. 슈피겔만 파티 사냥 그 뭐였지. 정말 추억이긴 한데. 몬스터 카니발. 아, 몬스터 카니발은 그 옛날에는 너무 옛날에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몬스터 카니발 서로 져주기 50만원씩 받으면서 선으로 돈 받고. 아우, 맞아. 그렇지. 몬스터 카니발 서로 돌아가면서 이겨주는 거. 그렇구만. 그 어렸을 때 사기를 친 경험은 없어요. 사기를 친 경험. 아, 뭐 나이가 어렸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나이가 어리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지. 크로스 제이메일.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추억 돋으실 듯. 말해볼까요? 레벨 60 정도 찍으면 90까지 위동사냥 위험한 동굴 피아노스 전, 거기서 박쥐 그 젠 사기였잖아. 그거 연락에 그 사냥하면 태국 부채 떨어지고. 야, 그 레벨업 빨랐다고. 그거 몹이 많아서 레벨업 엄청 빨랐어. 망둥보다 여러분들 위험한 동굴 사냥 기억 안 나세요? 그거보다 그 위동사냥, 거기서 막 태국 부채 엄청 떨어지고 돈도 많이 벌렸어. 뭐 부기가들쩔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야, 자석버그 하는 거 아직도 기억나. 지금은 안 되죠. 야, 멀리서 아이템 떨어뜨리고 스크린샷 키 오지게 누르면서 앞으로 가면서 바로 순간이동하면은 렉으로 딱 순간이동하면 탁 이게 먹는 거. 지금도 되나? 오졌다. 탈구야, 내가 해볼게. 뿌려봐. 아, 지금 안 되네. 스크린샷 쿨타임 생겨가지고. 안 된다.
스크린샷 쿨타임 생겨서 막혔네. 야, 이거 자석 보고 이거. 이것 때문에 템 잃으신 분들이 많지. 어. 야,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재밌었던 거 없나? 사기당한 경험 풀어보세요. 예, 지렛네님. 예, 지렛네님 한번 풀어보세요. 예, 사기당한 경험이 뭐예요? 야, 대난투는 최근이고. 코크타운 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인사하면서 지나가길래 저는 같이 하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제 친구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아, 맞아. 조사기, 맞아. 어? 너. 맞아. 나 그거 당함. 여러분들, 조사기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해. 그래서, 어? 주영이냐? 어, 맞아. 주영이야. 이러면서. 기억나요? 그러면서 아이템 뜯는 거. 야, 이거. 야! 그리고 갑자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이, 야, 하이! 뭐 이래. 어, 이거 어린애들은 잘 속아. 그러면, 나 누구게 맞춰와! 이거. 나 누구게 맞춰와! 그러면, 어, 영원히? 이러면, 어, 맞아! 하이! 학교 왔다! 야, 나 템 좀 줘! 이러면서 아이템 뜯는 거. 나 이거 당했었어. 초등학생 때. 아, 이게 중학생 때인가? 중1 때인가? 야, 맞아. 야, 이거 정말 추억이지. 초등학생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생 때가 같긴 한데. 와, 오졌다. 야, 이거 진짜 옛날에 유행한 사기. 어, 옛날에 유행한 거. 커니시티, 머리 하는 곳. 아, 커니시티, 머리 하는 곳. 최근에도 있는데? 어? 아, 따묵을 하는데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지.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막 따묵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지금 바람에 내라 막 그런 것도 하지만 이게 뭐 아무튼 메이플 스토리는 그런 추억이 있죠. 아. 야, 얘들아! 옛날에 유행한 거 기억나냐? 그 메이플 스토리 창모드 위에 메이플 집 모양 더블 클릭하면 매수 10억 주는 거. 옛날에 유행한 거. 여러분들 매수 10억 줘요. 한번 해보세요. 그 창모드 메이플 스토리 위에 그 메이플 스토리 문구 옆에 집 더블 클릭하면 매수 10억 주는 거. 아, 이거 옛날에 유행한 것이. 아, 지금도 튕겨? 어. 야, 얘들아! 이거! 13321333123111. 이거 왜 기억나세요, 이거? 해마샴마 모집. 해마 모집합니다. 해마 모집합니다. 예. 해마, 파퀴의 필수. 헤이스트 마스터. 해마, 여러분 해마가 없으면 달리기 해드려서 요즘은 전 모든 캐릭이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야 차월의 균열 그 해마 모집합니다 이러면서 야 오졌어 야 해마 43 어쌔신 파첨요 야 이러면서 봐 야 진짜로 아 여러분들 요즘 메이플은 쉬워진 거야 옛날에는 레벨업 되게 힘들었어요 레벨 70 찍으려면은 진짜 농담 안 치고 70 찍으려면 한 몇 개월 걸렸어 막 3개월 막 이렇게 걸렸어요 진짜 하루 종일 사냥해서 야 오셨지 어? 아 드래곤 로어 아 로어 팟 로어가 사기였지 야 또 야 정말 또 추억 없나? 엘리니아 바뀌기 전에 슬라임굴에서 그 잡으면 레모라 뜨는 거. 야, 이거 레모라 많이 먹었었는데. 아 레오나 레오나. 레모라 아니고 레 아 레모나는 먹는 거구나.
아, 레오나. 근데 냄뚜는 잘 안 나왔어. 슬라임 잡으면 냄뚜가 나오긴 하는데 냄뚜는 잘 안 나왔어. 나 냄뚜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야, 이거 그거 기억나시나? 주어 펴고 일어서 삼각나무 방패. 사나무 방패 퀘스트. 그거 운 좋아야 삼각나무 주는 거. 운 좋아야 삼각나무 주고 운 나쁘면 그 네모난 거 큰 거 주고. 벽 넘어가 뭐야? 어, 강철 방패 또는 삼각나무 방패. 어, 삼각 빨강 방패인가? 아, 와, 와일드 보어딱 히든베 모졌다. 정말 산을 쩌는 곳. 아, 가운데 포탈. 맞아, 맞아. 아, 맞아. 어. 허허, 이게 정말. 야, 또, 야,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네. 진짜. 오졌어. 야, 진짜. 돼지 해안가. 저는 개인적으로 헤네시스 오른쪽 맵 구멍 두 개 뚫린 곳 있죠. 윗길도 있고 위에 언덕길이 있고 그 맵. 그게 뭐더라? 나는 그 맵에서 사냥 많이 했어. 조랩 때. 그게 뭐더라? 그 아래 그 두 개 이렇게 떨어지는 곳 있고 그 돼지 있는 곳 있잖아. 그 위에 그 언덕. 어. 기억나시죠? 아우. 재밌었는데 그거. 아, 뭐 야 뭐 또 엄청난 추억 얘기 없나? 시청자분들 채팅창도 보고 있으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예. 뭐 여러분들 뭐 그 또 엄청난 그 추억의 그 그런 게 없나? 그 막 진짜 그 그런 거 없나? 나도 웨이프 오래 했지. 배틀스퀘어는 최근까지도 있었고. 아, 주사위. 아, 주사위. 리얼 짜증났지. 인정? 사사 띄운다고 아주, 씨. 사사가, 씨. 여러분, 이거 공감하실 거야. 옛날에 메이플 하신 분들. 사사 띄운다고 막 엄청 클릭하고 있는데, 사사가 나왔는데 또 돌려버려. 그러면, 아, 씨. 이러면서. 결국은 오사로 해. 4-5 또는 5-4. 어쩔 수 없이. 아, 그냥 포기하자. 4-5-5-4. 예, 예. 거의 다 5-4 나와. 4-4 나오기 짜증나가지고 5-4로 하지, 보통. 어. 와, 진짜. 정말 추억이지. 남의 집! 남의 집. 헤네시스 남의 집 기억나세요? 일비 포착 나오는 곳. 남의 집 없어졌잖아 지금. 와, 그거 남의 집 처음 들어가면은 그 막 아이언 보어 같은 거 나오고. 아우, 머시만 그거. 아우, 남의 집 없어진 게 좀 아쉽네. 와, 진짜 아깝다. 민가님이 이걸 풀어야 되나. 시간 조각 개비싼 시절. 와, 리버스 무기. 야, 시간의 조각 진짜 리버스 무기 때문에 정말 비쌌죠 처음에. 예, 진짜 막 노가다하고 막 돈 번다고. 어? 야, 지금 시조. 근데 이것도 뭐 좀 최근이긴 해. 아, 그래도 오래됐지 시조도. 저것도 한 5년 넘었지 그래도. 아, 그 정말 추억 없나? 야, 보넬름도 되게 오랜만에 보네. 어? 아, 보넬름도 그렇고. 헤네시스 시장 지붕 위에 템뿌리기. 어. 아, 이거 진짜. 어, 옛날에 그 좀비도 자리 경쟁이 심했어. 옛날에 그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올힘 도적 막 이런 거 누가 만들고. 어? 진짜 쓸데없이 막 이상한 거 만들고. 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스킬 찍는 거 망하면은 다시 키웠어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스킬 포인트 막 찍어도 전부 다 찍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레벨 올리기가 힘들었어가지고 스킬 잘못 찍으면은 다시 키웠지. 계속하고 어. 커닝시티 검은 보따리 살인 사건. 그거는 내가 많이 했어요. 제가 좀 그러고 다녀서 할 말은 없는데 재밌었어요 그거. 검은 보따리 그 해내 그 커닝시티 파키하는 애들 그 풀어가지고 아 재밌었지. 아. 옛날에는 그 일반 상점이 자시 맛뿐만 아니라 그 막 페리온도 자시를 필수 그 뭐 일반 상점을 필수가 있었어요. 와 진짜 아 정말 추억 돋는 거 없나? 진짜 옛날 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요즘은 뭐 헤네시스 뭐 민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거기서 놀잖아. 옛날에는 헤네시스 분수대였습니다. 그때 도적으로 풀점 쓸 수 있는 직업이 도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적을 했고 거기서 풀점 쓰면은 사람들이 와 멋있다. 미팅합니다. 기억납니까? 헤네시스 분수대에서 미팅합니다. 다 오졌다. 어. 아, 정말 옛날인데. 아우, 진짜 옛날이야. 어. 야, 그 정말 추억 돋는 거 없냐? 어. 메이플 13년 전 마우스 커서 동그란 보석 박혀 있었음. 그치? 이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동그란 보석 밖에 있었고. 야 정말 추억이지. 어? 아이고 아무튼 그래요. 산소통. 야 지금도 있냐 산소통? 산소통 지금도 있나? 여러분 진짜로 뻥을 치고요. 옛날에는요 메이플이 얼마나 인기 많았냐면 PC방 가면 메이플 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바람의 나라라. 그랬던 메이플이 지금은 뭐 돈 쓴댔고. 피그미 부화기 가서 지우개 별로 종류별로 모아서 냉참 얻고. 냉동 참치 엄청 비쌌지. 냉참 끼면은 그 부자들의 상징. 좀 싼 걸로 간지라는 건 뭐야 그 붉은 채찍. 붉은 채찍 또 사람들이 많이 꼈지.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달리기도 빨라지고 간지났어. 맞아요. 옛날에 그 캐시 아이템 제일 잘 팔린 거 찢어진 청바지 최고였지. 진짜 남자들 그거 진짜 다 끼고 다녔다. 요즘은 메이플 스토리 패션이 좋아진 거야. 옛날에 찢어진 청바지에 막 하트티 뭐 이런 거 있고 해골티. 어. 하, 진짜 이것도 옛날인데. 어. 옛날에는 다 펫도 뭐 토끼 펫 분홍색 토끼 이러면서 뭐 토끼 펫 뭐 이런 거 많이 끼고 토끼를 제일 많이 꼈어요. 아 바닐라 해요. 최고의 해요. 바닐라 해요. 그거랑 단발머리 해요. 남자들 그 단발머리 귀엽다고 많이 하고. 야 진짜 옛날에 정말 인기 많았던 옷이 있어요. 땡땡이 잠옷 바지. 땡땡이 잠옷. 그거 인기 많았고. 그리고 옛날 메이플은 신발을 끼는 게 스타일이 좋았어. 지금은 신발을 다 안 끼고 다녀요. 근데 옛날 메이플은 다 신발을 끼고 다녔어, 진짜. 야, 슬리퍼.
토끼 슬리퍼, 슬라임 슬리퍼. 야, 이거 정말 추억이야, 진짜. 야. 스마트해요. 얘 정말 추억 없나? 진짜? 얘들아, 기가 막힌 게 없나? 얘 기가 막힌 거? 뭔가 좀 오지는 거 없나? 아, 있을 것 같은데, 좀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생각 중인데. 아이젠 비쌌지? 너 60%작 아이젠. 60% 풀작. 옛날에는 아이템이 이런 식이었어. 망토, 첫 번째 망토. 허름한 망토. 스탯 10 이상 붙어 있는 거는 부자 같기는 거. 10은 그래도 저 나름 중고 자본. 그리고 15까지 가면은 진짜 엄청난 템. 이카루스 망토. 노가다 목장갑. 그 뭐야? 가운. 목욕 가운. 허망. 아이젠. 신발은 아이젠 끼고. 야, 지금. 야, 지금 커닝파크 아직도 있냐, 얘들아? 커닝시티는 없어졌나? 아, 있어요? 야, 이거 커닝파크 한번 해볼까? 올록표도 상징템들이 갈색 삿갓, 파란색 가운, 허망, 공심노목, 럭팔 아이젠, 연반. 야, 그 옛날에 연반이 비쌌지. 연반이 제일 비쌌지. 연반. 연반도 진짜 부자들만 끼는 거. 기다려보세요. 전민 10% 비쌌지. 가운에다가 전민작 해가지고. 아, 옵션 띄우고. 아, 정말 추억 없나? 그 뭐더라? 아이고, 홍대드님께서. 아유, 홍대님 만배개개 감사합니다. 아우,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 홍대님 우리 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땡큐, 고마워요.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홍대님. 아우,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야, 야, 근데 새벽이라서 이렇게 소통방송 하는 것도 재밌네. 메이플 초성 퀴즈? 그런 것보다는. 야, 뭔가 하나 그, 없나? 재밌던 게. 얘들아, 얘들아, 요즘은 물약이 싸잖아. 옛날에는 적자라면은 사냥 못했어. 매소가 비쌌어, 값어치가. 옛날에는 적자라면은 거기는 무조건 사냥터 안 가. 아무리 경험치가 좋아도 돈 많이 쓰는 곳은 안 갔어. 무조건 흑자라는 곳만 갔지. 옛날에는. 야, 오졌어. 여기 있으면 되겠다. 여기, 여기 있죠. 아, 진짜 그, 어우, 추억이야. 와! 패밀리! 기억나십니까? 스카니아는 누구였더라? 뭐뭐뭐뭐의 패밀리. 와! 야, 패밀리 이거 누구였더라, 그거? 하펨, 하펨! 오졌다 이게. 올리비아스의 패밀리. 하펨, 하펨. 와! 와, 하펨 오졌다. 내가, 야, 하펨은 정확히 여러분들 사라진 지 한 4년 됐어요. 제가 방송 예지력 할 때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지력 패밀리 예팸, 이제부터 스카니아 패밀리는 예팸으로 통일한다 이러면서 내가 방송한 적이 있거든. 근데 결국은 합팸한테는 안 되고요. 예,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야, 합팸 모졌다. 아우, 야, 이거 지금 합팸 모졌어. 요원 씨의 수신기. 아우, 합팸. 어우. 야, 뭐 재밌는 거 없나? 좀 엄청난 거 없나? 그리고 여러분, 옛날 맵은요 아예 맵도 틀려요. 지금 맵 다 바뀐 거야. 옛날 맵 좋아하는데 옛날 맵은 좀 큼직큼직했잖아. 옛날에 여러분들 지구방위본부 처음 나왔을 때 거기 그 루디브리엄에서 타워 타고 내려가서 지구방위본부에 갇히면은 그 루디브리엄 그 타워 못 올라가서 접은 사람 엄청 많다. 루디브리엄 그거 타워가 너무 길어가지고 1층부터 100층까지라 여러분들 지금 루디브리엄 타워 되게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진짜 농담 안 치고 진짜 대부분 다 있었어요. 층마다 막 다 거의 다 존재했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지금은 좋아진 거야. 야, 지구방위본부 내려가다가 못 올라가서 접는 사람 많았어. 야, 진짜 추억이네. 또 기억나는 거 없나? 나 좀 기가 막히는 게 없나? 지금 채팅창 다 보고 있는데 뭔가 기억나는 게 야! 몬스터 카드 기억나? 아무 몬스터로 잡으면 몬스터 카드를 줬던 시절이 있다 얘들아. 야, 몬스터 카드 오졌다. 몬스터 카드 갑자기 생각났어. 야, 몬스터 카드 기억나냐 친구들? 몬스터 카드,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 두배 때마다 막 밑골 자리, 옛날에는 밑골 그 가려면은 슬릿피우드 옆에 문으로 들어가서 그 석상 옆에 문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밑골이에요. 그 밑골 그 꽃 모양 거기로 비밀 포탈 들어가서 밑골 던전. 그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야, 씨, 추억이다. 1, 2, 3, 4, 3층, 4층 자리. 저는 레벨 50대 1층을 혼자 썼습니다. 죽이죠. 아, 레벨 54대인가 55대인가 1층을 혼자 썼어요. 빅뱅전에 죽이지. 옛날에 내가 그 정도로 셌어. 몬스터파크 람버드. 야, 커닝파크. 아, 얘들아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이분들이랑 파크 한번 가볼까요? 파크? 야, 커니시티 파크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아, 이거 추억인데 이거. 아, 오졌다. 도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원의 균형 여기 있고
야, 근데 커닝 파키는 어딨냐? 돌기야! 없어요. 아, 월드 통합으로 가야 돼. 아, 커닝시티 가야 돼요. 아, 월드 통화. 월드 퀘스트라서 두 달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 야, 없는데? 월묘의 떡밖에? 아, 랜덤이야? 야, 여러분, 제가 추억 돋는 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추억의 아이템을 보면서 서류 한번 풀어볼까? 보자. 아, 피곤하다. 야, 추억이지. 자, 보자고. 얘네 뭐 추억이 할 만한 게 딱히 여기는 없고. 여러분, 죄송한데 이 캐릭이 아닙니다. 팡론 오지고. 아, 여러분, 채팅창을 보여줘야죠. 왜냐면 이거 보여줘야지. 그래야 채팅창이 보이니까. 예, 보여줘야 돼요. 야, 여러분들, 제가 추억 오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야, 하나씩 보면서 한번 풀어보자. 야, 손오공 금머리띠, 이거는 어디서 구하는 거였더라? 야, 이것도 그 옛날에 그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더라, 얘들아? 이거 금머리띠도 이거 정말 옛날 템인데. 아, 헌티드 멘션. 아, 이건 지금도 나오는 거야? 리본 대신 머리띠. 이거 뭐야? 야, 이거 빨간 사각방패 있네. 이거 메이플 쉴드, 메이플 매지션 쉴드, 제뉴미스트의 망토. 이거 마가티가 처음 나왔을 때. 카타나, 팬클럽 풍선. 이거는 뭐 얼마 안 됐고. 카타나, 메이플 꼬마 전구. 이것도 되게 옛날 템인 거 아세요? 어, 나 이거를 한 4년 전? 튜브. 야, 돼지 도감. 프라이팬. 야, 이것도 인기 많았지. 아, 이게 정말 추억이야. 죽창. 아, 낚싯대. 야, 지우개 모아서 만드는 게 낚싯대. 냉동 참치.
보드 메이플보 커터문. 이다 추억이에요.